아이 이뻐라. 아이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아이 진짜 귀엽다. 조금씩 조금씩 나오려고 하다가 들어갔다 하고 있어요. 또 나오려고 했다가 또 겁먹으면 쏙 들어가요. 아마 부모가 하이화이트기 때문에 하이화이트로 나올 것 같은데, 아 몸통은 보여주질 않네요. 아니 이게 뭐지 하고 가면은 뱀들이 있습니다. 자, 애들이 이제 하나 둘씩 탈피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밖에 안 왔는데요. 한 녀석이 탈피를 해줬고요. 아, 애들이 전부 다 탈피를 끝내고 나면 먹이도 한번 먹여볼 겁니다. 자, 애들 다 탈피한 후로 넘어가 보시죠. 아이, 귀여운 거 뻐꾸머리들. 자, 일양용장입니다. 우리 꼬무리들 이제 첫 피딩할 때가 됐습니다. 다 탈피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 얘들은 뭐 보시다시피 엄청 크게 태어났어요. 다 20g. 엄마야, 물그릇 엎었다. 20g 다 오버급으로 태어났고요. 첫 피딩이라서 먹이를 잘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먹이 부침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먹이들은 이렇게 핑키고요. 새끼주예요. 냉동으로 나온 거. 먹이 부침이 상당히 손이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나마 킹스네이크들은 먹이 부침이 쉬운 편이라 한번 먹여볼게요. 아, 먹이 부침 진짜 힘들. 옛날에 있었던 샵에서는 바로 먹는다. 바로 먹어요. 옛날에 있던 샵에서는 먹이 부침 막 5시간 내내 막 주구장창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아, 이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먹이 부침이 뭐 그나마 킹스네이크라서 애들은 그나마 잘 되죠. 먹이 부침 없이 다잘 먹잖아요. 지금 3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있다. 나도 하나 먹을래? 애들이 반응이 좋네.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옛날에 막 있었던 샵에서는 볼파이트 막한 번에 막 200마리 이렇게 수입을 들어요. 먹이 부침도 안된 놈들로. 와, 제가 그때 진짜 처음으로 생물이라면서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먹이 부침 200마리 막 5시간 이렇게 걸려요. 막 먹다가 핑키가 터져가지고 막 손에 내장 다 묻고 막 거의 다 삼켰는데 갑자기 뱉어내버리고 참 정신 나가거든요. 근데 뭐 킹스네이크들은 워낙에 먹성이 좋아서 먹이 부침은 아주 간단하게 잘 되네요. 얘들은 뭐 먹이 부침이 아니라 애초에 지들이 다 먹었죠. 하고 먹이 부침 이전에 분양이 나간 애들도 있어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직 먹이 부침이 안 됐기 때문에 보내드리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무지성으로 저는 그래도 데려가야 되겠어요 막 하면서 데려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애초에 20g 오버급으로 아주 크게 태어났어요, 애들이, 새끼들이. 아,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건강하고 먹이도 잘 먹겠죠. 일단 얘를 분양 안 하냐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요. 분양합니다, 얘를. 얘들은 이제 하이화이트에다 이비노고요. 퀄리티가 싹 그렇게 엄청 좋진 않아요. 백질은 좋습니다. 자, 하이화이트헤드 알비노고 애들은 23만원에 분양하고 있어요. 뭐 저렴하다면 저렴하죠. 근데 이제 3마리밖에 안 남아서 뭐 그냥 그만하고 제가 키울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파충류다 보니까 당연히 방문 입양 혹은 퀵 고택으로만 분양이 가능하고요. 방문 입양에 가장 권장해드리죠. 아, 지금 새끼 뱀들도 많고 알도 엄청 많아요. 아, 새끼 뱀은 3마리밖에 안 남았다. 근데 알이 엄청 많아요. 알도 한 번씩 보여드리고, 아, 양상은 짧게 한번 맡아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알개를 보여드리려고 하던 찰나 오늘도 알이 나왔어요. 보니까 진짜 하이화이트 알이고요. 알이 꽤 많이 나왔어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네요. 9개는 원래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저 같은 기록입니다. 쟤들은 큰 알을 조금 낳고 이렇게 작은 알을 많이 넣질 않아요. 뭐 일단은 좋은 일이죠. 하고 한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빼줄 거예요. 왜냐면 산란이 끝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지켜보고 알을 빼줄 거고요. 아, 다른 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알을 계속 낳길래 다음날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일단 얘가 엄마고요. 아, 참 착한 아이인데 얘는 아 배가 홀쭉해졌습니다. 아이고 배가 진짜 홀쭉해졌어요. 아이고 알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세볼까요? 오늘 이제 좀 긴장을 했나 봐요. 아무래도 자기 알이 있어서 그런가? 원래 이렇게 꼬리 트는 애가 아닌데.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와, 아홉 개만 해도 최고 기록인데, 열두 개? 야, 너 진짜 고생했다. 알이 조금 말랑말랑한데? 근데 무정란 같진 않고, 뭐, 금방 탄탄해질 겁니다. 살심이 조금 부족했나? 뭐, 금방 부풀어 올릴 거예요, 이제. 한번 이제 알통으로 옮기고, 기존에 있던 알통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자, 뭐, 알랑등 매장에는 뭐, 이제 알이 이거,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알 몇 개냐 남은 게. 12개, 21개 남아있네, 알이. 뭐, 많이 남아있진 않았네요. 뭐, 이 정도 알이 남아있고요. 여기 왼쪽 애들은 낳은 지 한 2주 정도 된 알. 오른쪽 애들은 오늘 낳은 알. 어떻게 오늘 낳은 알이 더 빵빵하냐? 뭐 길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알이 금방 빵빵해져요, 이렇게. 애들도 살짝 이렇게 흐물흐물한데, 수분기도 머금고 하면서 점점 빵빵해질 걸로 보여요. 조금 그래도 말랑말랑하긴 하다, 불안하다. 근데 금방 빵빵해질 겁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완전 빵빵하거든요. 하고, 부화하기 직전되면은 이만큼 부풀어있어요. 진짜 막 부풀거든요, 알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서 뭐 조만간 알량 농장에 또 풍년이 들겠구만요. 뱀 풍년. 자, 이제 여기서 영상을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뿅.